자, 모랄 그려보도록 하죠. 앞으로 좀 내야 될까? 이렇게. 자, 조금 중심 부위는 심하게, 앞쪽은 좀 연하게, 뒤에서 받쳐주는 이빨이 좀 큼직하게, 모양이 조금 일그러졌나? 모양이 어색하게 일그러졌나? 여기를 좀 키워주면 되겠고요. 이렇게, 이렇게 키워줍시다. 그러면 이 일그러진 모랄이 모양이 좀 잡히겠구나. 이렇게. 됐어요. 중심이 조금 어색한데, 중심을 좀 봅시다. 중심, 연지, 진한 연지를 이용해서, 연지를 이용해서 중심을 좀 잡아준다. 요 덩어리가 좀 강조가 되어야 할 텐데, 예. 이렇게, 여기서 좀 살짝. 그 다음에 이, 건너편, 건너편에 좀 강조가 돼야 되겠어요. 이렇게. 건너편 강조. 아, 됐고. 가장 중심, 가장 깊어 보이는 곳. 좀 더 강조. 가장 깊어 보이는 중심은 더 강조. 이렇게. 더 강조. 이 앞쪽이기 때문에 액센트를 좀 뒤쪽보다 강하게 준 거예요. 앞쪽이기 때문에 이빨이 액센트를 더 강조해줘. 됐고. 그 다음에 또 한 송이를 그려봅시다. 요번엔 좀 짙은 색깔의 보라를 그려봅시다. 흰색을 묻히지 말고, 양홍을 붓에 전체적으로 묻혀갖고, 꽃을 진하게 만드는 거예요. 자, 끝에 연지. 이것을 이쪽 중심
큰 덩어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야 짙은 연지 아시스 연지로다 중심 부위를 강조해 주자. 중심 부위를 강조해 주자. 자, 야, 이렇게 중심부위 강조. 됐고. 자, 두송이 모양이 뭐 잡혀가고 있고 저 위쪽에 한 송이만 더 있습니다. 이쯤 해서 이렇게 쓸어올리고 쓸어올리고 일단 꽃의 중심 부위는 됐으니까 이 중심 부위를 씌워 나가야 되겠죠. 탐스럽게 가운데 조금 더 키웁시다. 이렇게 아하 야 이렇게 짙은 연지로 중심 부위를 좀 강조를 해줄 필요 있겠어요. 중심 부위를 강조해 주세요. 이렇게 중심 부위 강조. 이야. 야야야 됐고
중심이 조금 더 중심이 좀 자연스럽게 잘 잡아야 되겠는데 중심이 좀 더 잘 잡아야 되겠다. 자연스럽게 잘 잡아야 되겠다. 이렇게 됐고 이 가슴 약해 보이는데 예 약해 보여. 됐고 중심 초반도 강조 조금 더 날카로운 부분을 강조해 주죠. 그래야 그림이 좀 살아나겠어. 그래야 그림이 모랄이 살아나겠다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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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그 다음엔 꽃망울을 그려주자. 그 다음에 중심 부위를 좀 강조해 주자. 중심 부위를 강조해 준다. 됐고 그 다음엔 더 그리지 마자. 너무 복잡해져. 줄기나 잎사귀 갖다 그리도록 해야지. 줄기가 이 자리 됩니다.